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비운 혐의로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후보자와 달리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백원우 전 의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에게는 사실은 이 부분은 아쉬운 판결이기도 합니다. 반성하셔야 되는 판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하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R&D 예산 삭감을 항의하다가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린 채 퇴장당했습니다. 만약 후보자가 이 사건을 판단했다면 백원우 전 의원의 사건처럼 권력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도 옹호해주는 권위주의적인 판결을 할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2010년 6월 10일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2단독 판사일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비운 혐의로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합니다. 사건 당시 백원우 전 의원은 영결식의 장외 의원 중 한 명으로서 영결식을 진행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결식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러 나가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외치다가 경호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후보자와 달리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백원우 전 의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면 행사장의 질서 유지도 중요하지만 권력자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후보자는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국장에서의 그 법적인 보호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1번 무죄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은 지금 고인께서 전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돌아가셨고 그 추모의 장으로 마련된 행사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장례위원이라 할지라도 장례식 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고요. 제가 이 항소심 판결을 보고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원을 생각하면서 저도 많이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저에게는 사실은 이 부분은 아쉬운 판결이기도 합니다. 네, 예. 반성하셔야 되는 판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네. 무죄가 나서요. 예. 후보자가 판결된 이 사건과 유사한 일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올해 2월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R&D 예산 삭감을 항의하다가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린 채 퇴장당했습니다. 이후 이 학생은 업무방해죄로 경찰의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권력자가 듣기 불편한 말을 했다고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는 모습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행히 카이스트 대학생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나서 경찰에서 불송치 되었습니다. 만약 후보자가 이 사건을 판단했다면 어땠을까? 백원우 전 의원의 사건처럼 권력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의심스럽습니다.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도 옹호해주는 권위주의적인 판결을 할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판결 이후에 저를 많이 돌아보고 반성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 를 더 존중하는 그런 판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대법관 후보자에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함과 도덕성이 필수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후보자의 20대 자녀는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2년 8월 후보자의 장녀는 서울 재개발 구역에 전세를 끼고 7억 7천만 원의 다세대 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억 6천만 원의 전세금을 제외한 5억 1천만 원 중 3억 8백만 원을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고 나머지 2억 2백만 원은 아버지에게 빌렸습니다. 향후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에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이후 아버지 돈으로 매수했던 자신의 비상장 주식을 아버지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아버지에게 빌린 차용금을 상환했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장려 주식 보유 처분 이력을 보시면 A사 비상장 주식을 처음 매수했을 당시보다 64배의 거래에서 막대한 차익을 남겼고 이외에도 만 8세에 아버지 돈을 증여받아 아버지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 주식을 매수해 원금 14배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 4억 2,700만 원의 이익을 실현했지만 그 중에서 장녀가 직접적으로 투자한 돈은 4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후보자님, 장녀가 지금 대학원생 맞습니까? 대학원을 졸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취업하고 학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취업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장녀가 아빠 추천으로 아빠에게 빌린 돈을 종잣돈 삼아서 초대박 주식에 투자하고 다시 7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했다는 사실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이 대법관에 임명되시더라도 가장 걱정되는 지점은 과연 하루를 살아가는 일반 소시민들의 삶을 이해하면서 민생을 위한 판결을 내려주실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하시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요. 제가 인사 말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법정에서 처음 시작은 해고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수자나 약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판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2022년 후보자가 서울고법에 재임할 당시 내렸던 현대자동차 산해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 파견 사건 판결을 보시면 1심 판결을 뒤집고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합니다. 지금 1심 재판부는 현대차가 수행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지휘 명령권을 보유 행사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후보자가 있던 민사 15부 재판부는 같은 사건을 심리하고 제출된 증거로 볼 때 현대차로부터 상당한 지휘 명령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후보자의 재판부는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이 1차 하청업체 간접 생산공정 노동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직접 공동 작업을 했는지 증명할 직간접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는데요. 노동 전문 재판부를 1년 넘게 근무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자료를 내시면서도 자신이 내세울 만한 노동 전문 판결을 내시는데 노동사건은 전무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후보자 판결하고 다른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이 생산 현장의 일부 공정을 떼어내어 용인기업에 산해 도급한 행위가 실제로는 직접 고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후보자님, 대법원 판결 하나에는 무수히 많은 가장들의 생계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과연 국민의 편에 서서 균형 잡힌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서민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 제조는 상당히 많은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간접 생산 공정에 대해서 제가 파견을 저희 재판부에서 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은 이 사건 한 건입니다. 나머지 사건들 여러 건이 있는데 전부 파견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파견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 판단을 해서 심리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온정주의이지 법치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판결은 대법원에 지금 계속 중이고 다른 재판부 판결도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더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다른 결론이 나오면 예,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가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노동재판 전담부 하면서 파견을 나머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했다. 네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대기업 사건도 있었습니까?
예, 전부 같은 회사입니다. 피고는 같은 회사였고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간접 서열 불출이라는 간접 생산 공정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리고 직접 생산 공정은 다 파견으로 인정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